얼마 후 현순 씨가 형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석 씨는 갑작스런 처제의 방문에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인데요. 아, 처제,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지율이 잘 있나 궁금해서요. 음식도 좀 싸왔고요. 아이씨, 어쩌지? 아, 내가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내일 다시 오면 안 될까? 아, 그럼 형부 일 보시고 오세요. 제가 지율이 보고 있을게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에, 아니, 이제. 어, 왜 이러세요, 형부? 아, 저, 그, 저, 오늘은 좀 그냥 가. 네, 집이 너무 엉망이어서 네, 창피해서 그래. 누가 뭐 집 구경한대요? 지율이 좀 잠깐 보고 나가겠다고요. 아니, 지율이 지금 수영 갔어. 어? 수영 갔다 오면 내가 데리고 처제 집으로 갈게. 어? 알았지? 집에 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 어제 들어가. 어? 이상하게도 자신을 막아서는 지석 씨가 어딘가 수상한 효순 씨. 지석 씨가 방심한 사이 집으로 달려 들어가는데요. 지율아! 그런데 어딜 봐도 지율이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율아! 그때 잠겨 있는 문을 발견한 효순 씨. 자, 처제, 처제, 잠깐 문 대나 좀 들어봐. 어? 아, 이거 나야. 그런데 이럴 수가요. 방 안에 지율이가 갇혀 있었습니다. 지율아, 이모 왔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애를 왜 가둬두냐고요? 가두다니. 아, 내가 집이 없어서 그냥 방에서 놀라고 한 것뿐이야. 아니, 나 없는데 애가 북에도 가봐. 위험하잖아. 첫째도 키워서 알잖아. 뭐라고요? 지율이 제가 데려갈 거예요. 지율아, 가자. 아, 지율이를 어딜 데려가. 지율이 내 딸이야. 당장 비켜요. 이따위로 키우라고 지율이 보낸 줄 알아요? 너? 이따위? 그때 예, 실례합니다. 예, 안에 가세요. 누군가 지석 씨 집을 찾아왔습니다. 황지석 씨 맞죠? 예, 근데 누구... 경찰입니다. 황지석 씨,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아니, 제가 왜요?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왜요? 일단 오세요. 그때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하는 지석 씨. 하지만 곧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대체 지석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지석 씨 맞죠? 예, 근데 누구... 경찰입니다. 황지석 씨, 저희랑 같이 좀 가시죠. 아니, 제가 왜요? 일단 서해 가서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왜요? 일단 오세요. 그때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하는 지석 씨. 하지만 곧 경찰에 붙잡히고 맙니다. 대체 지석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하영 씨 일행과 황지석이 처음 만났던 그날로 돌아갑니다. 아, 좋아요. 아, 저 혹시 오하영 씨 아닌가요? 그 K그룹 회장님 처녀 딸. 아, 맞는데 누구시죠? 아, 맞으시구나. 아, 옛날이랑 얼굴이 똑같아서 금방 알아봤어요. 아, 저희 할아버지랑 회장님이랑 친구셨잖아요. 그 할아버지랑 어렸을 때 몇 번 뵀었는데. 아, 참, 그 저 황지석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황지석은 오래전 하영 씨와 인연이 있는 듯했는데요. 이야, 아니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가 세 분께 식사 대접할게요. 어떠세요? 오, 좋죠. 황지석은 화려한 이력과 인맥으로 세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점차 가까워졌는데요. 아, 자, 세 분 혹시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투자? 아, 그럼. 우리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 촉각을 건드세우고 있지. 왜? 좋은 거 있어? 아, 예. 그게 제가 예전에 국정원 쪽에서 일할 때 알게 된 친구가 소개해 줬는데. 그래? 워낙 그 비리에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수익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 투자한 상태고요. 정말요?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저도 투자할래요. 저도요. 황 변호사님이 투자하셨으면 확실한 거겠죠. 세 사람과 친분이 두터워지자
황지석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투자를 권유합니다. 사실 그의 진짜 정체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복지사업가도 아닌 그저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은 뒤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처제가 찾아온 건데요. 설상가상 혜영 씨와 미진 씨에게 아이를 처제가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됩니다. 그러자 황지석은 두 사람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기로 결심합니다. 변호사님,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겠어요. 조만간에 딸아이와 같은 자녀와 너는 한 명 더 입양할 생각이에요. 이제라도 베풀면서 살아야죠. 아 맞다. 제가 아는 분이 유명기업 손자신데 복지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아 저야 그러면야 좋죠. 아 그래요? 그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자 우리 그럼 그런 의미에서 건배 한번 하시죠. 황지석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두 사람은 오히려 그의 인품에 감탄하며 황지석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가진 딸이 자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자 황지석은 아이를 이용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제에게서 아이를 빼앗아온 뒤 모임 때마다 아이를 데려가 사람들의 동정심과 신뢰를 얻어 투자금을 받아낸 것이죠. 사실 X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아니었고 복지사업가도 아닌 사기꾼이었습니다. X는 자신의 집안 내력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은 물론 웬만한 기업들의 창업 내역을 외워서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던 건데요. 이렇게 부유층 사람들에게 환심을 샀던 X는 좋은 투자처를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건네받은 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던 X이 변제를 차일피를 미루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그를 신고하였고 수사 끝에 그의 모든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X은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형부! 또 사기치신 거예요? 우리 언니가 형부 그 버릇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 죽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왜? 변호사님! 아니죠! 이거 다 오해 맞잖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의 복지사업가? 이 사기꾼 자식! 야 이 나쁜 놈아! 내 돈 내놔! 내 돈 당장 내놔 이놈아! 와! 내 돈도 내놔 이 자식아! 속은 사람 잘못이지 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어이야? 아픈 딸을 범죄에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없는 황지석. 부디 처벌과 반성을 통해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부모로 거듭나길 바랍니다.